오늘은 그 신축년에 96년 병자생 26살 쥐띠에 대해서 1월달, 2월달, 3월달에 신수를 보겠습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이 1월달은 그래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일이 수월스럽게 풀리고 또이 26살짜리 혹시 예능계통에 있는 분들은 또 명성도 날릴 운세고. 네, 1월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. 자, 2월달입니다. 은혜를 베풀었는데 제가 피디님한테 뭘 도와줬어요. 근데 그걸 그 목적이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줘야지. 네, 은혜를 베푸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가 안 와. 베푸는 만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베풀면 베푼 것대로 하셔야 되고 또는 이 시기에는 운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운세예요.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라. 그럼 분명히 성취할 것이다. 2월달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3월의 운세입니다. 2월달에 노력했기 때문에 3월달은 뭐 재물도 있을 수 있고 운도 좋습니다. 그리고 혼인의 경사도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3월달 자체는 그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. 꽃피는 춘삼월에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3월달 자체는 네. 우리 저 쥐띠 26살 쥐띠생들이 좀 웃을 일이 있을 것 같네요. 84년 갑자생 38살 쥐띠의 1월달, 2월달, 3월달의 운세입니다. 1월달이에요.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소원 성취도 이룰 수 있고요. 남녀관계는 만약에 38살까지 결혼을 안 하셨다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금전도 뭐 내가 노력한 만큼 생기니까 1월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운세입니다. 2월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뭐 충돌도 예상이 되고 충돌이 되다 보면 뭐 시끄럽고 그렇겠죠.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이런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뭐 폭행죄도 될수 있고 관제도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시비가 온다고 해도 그걸 조금 좀 피하거나 아니면 자제했으면 좋겠고요. 또 자녀로 인해서 부부간에 마찰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부간에는 유의해야 될것 같고. 그리고 여자인 경우는 남자로 하여금 뭐 이렇게 농락을 당하거나 요즘 뭐 미투 사건 많잖아요. 그렇듯이 농락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좀 행동을 조심해야 될 운세입니다. 그러니까 2월은 조심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겨 가세요. 자, 3월의 운세입니다. 자, 3월의 운세도 사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이 이렇게 일이 잘안 풀리면 사실 심란하잖아요. 마음 자체가. 그러면 사람들도 만나도 뭐 웃음도 안 나오고 짜증스럽단 말이에요. 그 짜증스러움을 저 혼자 삭히고 저 혼자 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짜증나면 뭐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막 이렇게 전가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운이 안 좋으실 때는 있잖아요. 누구 탓할 거 없어요. 제 탓을 하라. 2월달, 3월달도 조심해야 될 운세입니다. 네. 금전도 막힐 운세고요. 특히 3월달은 교통수 조심하십시오. 네. 72년 임자생 나이가 50입니다. 이 쥐띠의 1월달, 2월달, 3월달의 운세입니다. 1월달이에요.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도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뭐 아우 너 잘한다, 너 잘한다 칭찬해주면 저도 그렇거든요. 누가 잘한다 그러면 막더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렇듯이 1월달은 생기가 돌고 직장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진급도 할수 있고 또 남자 여자 관계 문제에서도 뭐 인연을 만나서 변동수도 있을 수 있고 금전문도 열리고 1월달 자체는 아주 좋네요. 2월의 운세는 1월의 운세에 비해서 약간 약합니다.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 시기.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운이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. 3월의 운세는 재물의 운도 있고요. 직장에서는 뭐 승진, 상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임자생 쥐띠의 운세 내년에 신축년에 1, 2, 3월달로 따지면 운은 짱짱하다는 거. 네, 최고다. 작년에는 아홉수에 고생을 했다. 그렇지만 이제 신축년에는 좀더 기쁜 일이 많을 것 같다. 62살 쥐띠, 경제생 쥐띠의 1월달, 2월달, 3월달의 운세입니다. 1월의 운세입니다.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 자녀들 문제가 좀 있으실 거야. 그리고 재산상에 뭘 땅을 샀다든가, 뭐 어디 뭐 증권을 샀다든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걱정되고 하시는 분. 1월달 자체는, 운세 자체는 괜찮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이 좀 편안할 때 됐잖아요.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까지 재테크한 걸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.
또는 두 분이 손에 손잡고 저 뭐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곳곳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. 우리나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여행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2월에 운세입니다.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제 몸을 아끼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러면 아플 수도 있고 또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 신세를 질수 있으니까 2월 달은 정말 뭐 종합검진 같은 거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3월의 운세는 일시일비, 그러니까 안 좋고 좋고가 겹치기 때문에 뭐 모든 게 사실 지금 뭐 코로나니 뭐니 경제적인 거나 모든 게 아마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은 가게도 내놓고 뭐 폐업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시기 자체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이 60대 되신 분들은 좀더 제가 자산관리를 잘하신 분은 그래도 편하실 거고 자산관리를 못하고 뭐 가게를 해서 막 망했다든가 뭐 모든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으실까. 그래도 힘을 내세요. 이게 1, 2, 3월 달은 조금 조심하라는 시기지만 4, 5, 6월 달은 또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